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오늘은 2080 Ti를 커스텀 순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2080 Ti를 사용한 지가 거의 한 7개월? 그 정도쯤 됐어요. 제가 원래는 1080 Ti 그리고 타이탄 XP까지는 전부 커스텀 순행을 해서 사용하다가 2080 Ti를 구매하고부터는 커스텀 순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구매했던 제품이 트리오라서 레퍼런스 기판의 제품이 아니고 비레퍼런스 기판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커스텀 순행 블럭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비츠 파워에서 나온 제품이 있긴 했어요. 아마 그리고 바이크스키도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제가 EK하고 아쿠아 컴퓨터라는 이 두 회사의 워터블럭만 제가 사용을 하는데 아쿠아 컴퓨터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기판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블럭을 제작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EK에서 워터블럭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토리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2080 Ti 트리오 워터블럭이 입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워터블럭과 백플레이트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비용은 25만원인가 26만원인가 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래픽카드 커스텀 순행을 하기 전에 3D마크의 타임스파이부터 가도록 하죠. 네,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클루드 데모 이거는 제외를 시키고요. 바로 돌리도록 할게요. 타스 점수 보시면 14,948점이 나왔고요. 그래픽카드 온도 같은 경우는 순정인데도 첫 번째 구간에서 69도까지 올라갔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도 72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타스가 웬만한 게임들보다는 부하가 훨씬 더 높은 편인데 70도 초반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는 거는 트리오 공랭이 상당히 쿨링 능력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파스는 여기서 끝내고 디비전2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운트는 비슷비슷해요. 70도 초반에서 전부 놀고 있습니다. 71도, 72도. 그리고 클럭 같은 경우도 1890, 1905, 1920 좀 많이 떨어지면 1875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요. 일단 벤치 완료됐고요. 평균 프레임이 147이 나왔습니다. 뭐 글카나 CPU 사용률은 딱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점수로 따지면 13,133점이 나왔어요. 벤치는 더 볼 필요가 없고요. 커스텀 순행 하러 가야죠. 일단 가장 먼저 할 것은 뒷판에 있는 나사를 제거해야겠죠? 나사 규격은 전부 십자로 돼 있고요. 조금 큰 거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나사가 엄청나게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개 뒷판을 분해했으니까 떼보도록 하죠. 이거 바짝 붙어있는 게 그냥 써멀 패드 붙어있어서 바짝 붙어있는 것 같은데 써멀 패드 붙어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써멀 패드가 이렇게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이 투명하게 고무가 덧대어져 있네요. 왜 덧대져 있는 거지? 열 전도율이 더 구려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거 봉인실이 붙어있네요. If removed, warranty void. 만약에 이걸 제거하면 워런티가 날아갑니다. MSI 몰라 그냥 뗄래. 워런티 날아가면 뭐 고장나면 새로 사지 뭐. 이거 같은 경우 나사가 더 붙어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사를 빼기 전에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LED랑 아마 펜도 커넥터 여기 연결돼 있는 거겠죠? 이걸 전부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쿨러하고 기판을 따로 분리를 시켰고요. 쿨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서멀이 아주 그냥 떡칠이 돼 있고요. 일단은 서멀을 닦도록 할게요. 서멀 그리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서멀 그리스를 제거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Zippo Lighter. 이거를 바르는 게 가장 쉽게 닦였어요. 전 이 찝찝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닦아내나 안 닦아내나 성능 면에서는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찝찝하면 안 돼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블럭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야, 이렇게 열면 여기 써멀 그리고 각종 나사들이 분류도 안 돼서 들어있고요. 써멀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면 워터블럭이 들어있겠죠. 아, 이게 글카 크기도 오지게 크다 보니까 워터블럭 크기도 딥하게 크네요.
그리고 제가 아주 싫어하는 RGB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 이거 그냥 떼버렸으면 좋겠는데 괜히 이거 해놓으면 RGB 더 연결해야 돼가지고 귀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뗄 수 있고요. PCB 기판으로 되어 있네요. 잘못하면 부러지겠네요. 아우 좋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냥 꼭 빠지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LED 스트립을 여기 안에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 지포스 RTX 여기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일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LED 스트립이 안에 박혀있고 이 부분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스티커라도 이걸 드러내면 흉측해질 것 같은데 케이블을 아예 자르던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장착 해제하면 여기 안으로 케이블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아유 안 된다. 백플에도 써멀 패드가 총 4장이 있고요. 두께는 꽤 두꺼워 보이네요. 포장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도대체 왜 설명서가 없죠? 설명서 없으면 으케 만들으라고. 뭐 대충 으케 만들지는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써멀 패드 어디 붙이는 건지는 알려줘야지. 에반데 그래도 이거 20만원짜리 워터블록인데 설명서가 없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1080Ti 때는 있었거든요. 오. 일단 나중에 공랭을 다시 장착할 거를 대비해서 있던 위치 그대로 붙여놓고요. 기존에 있던 거는 깔끔하게 닦아내도록 할게요. 제거는 전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써멀패드 다시 붙여보도록 하죠. 아 여기 나머지 써멀패드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다는지 모르겠으면 기존에 공랭쿨러가 어떻게 장착되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랭쿨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써멀패드가 엄청나게 촘촘하게 박혀있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기존에 트리오 공랭쿨러 같은 경우는 이쪽 전원부들에도 막 박아줬는데 EK 블럭에는 쿨링을 해주는 구역이 아예 없다는 거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 LED 스트립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도저히 거슬려가서 안 되겠어요.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 됐다. 좋아! 이제 써멀 패드를 다 벗겼으니까 이제 써멀 그리스를 코어에 짜줍니다. 코어 크기가 크니까 모서리도 쪽쪽쪽쪽. 그리고 나서 요걸 이렇게 뒤집는 거죠. 백플 이쪽 부분도 써멀 패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나사 박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여섯 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사를 미리 장착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장착이 끝난 것 같고 이제 백플을 장착을 해서 나사를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백플 부분에 또 써멀 패드를 어디 장착하는지 몰라요. 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뒷판에는 장착이 안 돼 있었는데 여기 모양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랑 여기도 장착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얇은 걸 장착을 할게요. 이 부분에 뭔가 볼록 튀어나 있고 여기도 뭔가 있어서 장착을 해줘야 될 것만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기존 백플레이트에는 여기가 이제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안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만 이제 써멀 패드를 제거를 하고 뒷판 백플레이트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사를 하나 안 조였네요. 여기 조이고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여기 구멍 두 개 비어 있고 다섯 여섯 오케이. 뒷판에 지문이 많이 묻었으니까 닦아주시고요. 뒷판에 이제 요거 장착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2080Ti 트리오 워터블럭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거는 요 부분에 이거를 장착을 한 다음에 나머지 순행 부분 피팅을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물 들어가는 거 나가는 것도 정해져 있을 텐데 어디가 입수고 어디가 출수인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아무 때나 연결해도 작동은 될 텐데 온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나머지 피팅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양쪽 모드를 이제 쿨렌스에 퀵 커넥터로 연결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하나는 여분이 없는 상태여서 한쪽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장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모라에서 호스가 들어가고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웃 부분, 이 부분을 여기에 장착을 해줄 거고요.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만드냐,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이게 이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일단은 장착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고요. 호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극혐처럼 됐는데 호스 좀 자를까요? 이거 너무 기나? 슬롯 작살 나겠는데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멋은 없어지지만 장력은 거의 안 생기게 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원래 달려있던 공랭에 비해서는 이쪽 부분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귀엽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포가 생기죠? 이 기포들은 이제 호스를 통해서 나중에 다 빠져나가고는 해소가 될 거고요. 여기 사이 부분도 약간 기포가 껴있었는데 거의 많이 나왔죠? 기포들이 다 빠져나간 게 보이죠? 그래픽카드 워터블럭 안에 냉각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비었어요. 이건 다시 채워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계속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기포가 이쪽에 다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선 3D마크 타임스파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는 끝났고요. 점수는 15,425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순정 상태라서 클럭의 변화는 없고 부스트 클럭 변화 하나만으로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온도를 보시면 37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게임 벤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갈지. 네, 데뷔전 벤치마크도 38도, 금방 39도까지 그래픽카드 온도를 보여주고요. 그래픽카드 쿨러 같은 경우는 1980에 일단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벤치는 종료가 됐고요. 평균 프레임 150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147인가 나왔었죠? 프레임 차이로 보면 지금 147에서 150으로 뛰었으면 거의 큰 차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정 상태에서 순행을 했을 때 장점은 부스트 클럭이 더 높아졌다는 거하고 그 부스트 클럭의 유지력이 좋아졌다는 거, 그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그 두 개만으로도 성능 차이가 이 정도 난다는 거, 그리고 그래픽카드 온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낮다는 거.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원래 오버클럭 들어간 수치보다 더 들어갈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프레임 향상은 5%에서 많으면 뭐 10%까지도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오버클럭을 해보고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EKA 그래픽카드 블럭은 안 살 것 같네요. 와, 진짜 설명서도 동봉 안 해주는 제품은 전 처음 봤습니다. 자신은 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